오늘은 처음으로 또 영상 찍는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와우. 자, 오늘 기타리스트 정마토님을 모시고 콜트 X700 신상품이죠. X700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기존에도 X700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들고 계신 색상은 오픈포 빈티지 버스트 색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색상은 이렇게 있네요. 오픈포 블랙버스트. 네. 이런 색상인데 다 이렇게 바디나 바디 재질이나 그런 건 똑같습니다. 지금 다 똑같고 애쉬로 되어 있는 건 똑같고요. 이게 이름이 싱싱험이라서 픽업 세 개니까 트라이얼리티. 또 세 번째 진짜요? 모델이니까 트라이얼리티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그렇구나. 예전에 콜트 듀얼리티 2 모델을 제가 한번 만져봤었는데, 네네네. 그 초창기 듀얼리티랑 그 이후에 웬지넥으로 나왔었던, 네네. 거 그거 둘 다 만져봤고, 이번이 이제 그럼 콜트 듀얼리티의 후속작 을 만져본 첫 느낌이죠. 네. 일단은 여전히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아, 스테인리스 성애자십니까? 성애자입니다. 전 스테인리스 아니면 이제 기타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왜요? 뭐 프렛이 좀 견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장기간 기타를 보관하게 되면은 니켈은 아무래도 올라오죠. 시간 지나면 살짝 올라오죠. 때 같은거나 좀 심하면 녹슬기도 하고. 그쵸. 스테인리스 스틸은 좀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잖아요. 그쵸. 보관하기도 편하고. 요즘에 3-40만 원짜리 스테인리스 프렛이 박히는 게 거의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요즘 좀 트렌드죠. 네, 트렌드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제품의 한번 사양을 한번 볼까 하는데, 바디는 딱 봐도 뭐 누가 봐도 알겠어요. 이거는 선프 애쉬. 뭐, 네, 네. 그쵸. 애쉬 바디. 선프 애쉬 바디로 되어 있고, 넥. 뭐 이게 지금 5피스인가요? 네, 로스티드 메이플의 월넛 5피스 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콜트에서 잘 만듭니다. 아, 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잘 만들죠. 네. 넥은 그래도 앵그리져 있네요. 그래도 슈퍼스트랩답게 네. 넥이 이렇게 앵그리 되어 있고, 지판은 다 메이플만 나오는 네. 어떤 그런 모양. 이거 메이플 또한 이렇게 로스티드 지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상단 인레이는 이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루미 인레이. 예, 네, 루미. 야광. 그래가지고 축광. 네, 맞습니다. 축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밝을 때 가지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발광을 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픽업은 요즘에 조금 뭐라 그러면 유명세 타는 픽업이죠. 모던 플러스. 트렌드죠. 네, 네 플러스 시리즈. 픽업인데 이제는 EMG도 안 쓰나 봐요. 아, EMG도 네. 잘 EMG의 안 쓰고. 시대는 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웬만한 픽업은 다 액티브면 일단 PC맨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우리 어떻게 다 그렇게 됐지 우리 EMG가. EMG 그래도 옛날에 액티브 픽업 대명사인데. 대명사였죠. 예, 네. 그냥 EMG. 네. 야, 8185 그쵸. 5766. 그리고 이제 데이비 킬머 세트라 그래서 싱싱홈 아, 그렇죠. 세트. 네, 맞아요. 야,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싱싱홈도 이제 PC맨이에요. 예. 네. 뒤에 그냥 배터리 커버 캡업티 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액티브야? 근데 야 EMG가 아닌가 봐. 정말 이제 플루언스 픽업 장착이 돼 있는데 얘네는 이제 폴피스가 네. 딱 돼 있네요. 싱글은 패시브죠. 네, 패시브로 돼 네. 있어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친구가 그 싱싱홈은 그럼 뭐 써야 돼? 그랬더니 그냥 이거 갖다 쓰세요. 그래서 야 이거 패시브 아니야? 그랬더니 PC맨은 그렇게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EMG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액티브인데 예, 그래서 이거 액티브인 것 같은데 왜 저런 소리가 나지? 그랬는데 그냥 싱글 소리가 났어요. PC맨이 그거의 좀 대명사죠. 액티브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더 기존 액티브들보다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이 그쵸. 그 나는 내추럴한 어떤 투명한 느낌이 네. 잘 나는 픽업이고 이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아 픽업이요? 네. 예, 픽업이 좀 비싸요. 네. 그리고 브릿지는 이게 투포인트 브릿지인데 이게 콜트에서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만든 CFA3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스틸 제품이고 새들이 역시 스테인리스입니다. 좋아요. 네. 또 그런 거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이게 밑에 블럭이 무엇이냐. 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새들은 플레이트 뭐냐. 네, 그런 거. 밑에도 브라스냐, 네. 징크냐 그런 걸 많이 따지시죠. 좀 되게 예민하신 분들 스프링도 따지시더라고요. 무슨 스프링이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부러 막 사시잖아요. 제가 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또 스프링을 개발하는 그 회사가 네. 또 발전을 네네네. 하는 거고. 뭐 하나 다 있으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헤드머신은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콜트에서 직접 개발한 락킹 헤드머신인데
요게 3단계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번 줄, 3, 4번 줄, 그 다음에 1, 2번 줄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묶어지는 높이도 네. 다릅니다. 요게 사실은 락킹 헤드머신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죠. 일자로 봤을 땐 기본인데 사실은 이거를 꺾어놔 쓰면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그렇긴 들거든요. 한데요. 네.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게 좀 더 안전성 이거는 진짜 딱 일자인 렉 있잖아요. 네네. 일자인 렉에서 이렇게 해주면 아이 좋죠. 아, 그렇죠. 더, 리테이너 안 달아도 네. 되고. 그, 아, 그러면 네. 전자는 얘가 5단이죠. 네, 5단입니다. 5단이고 볼륨 노브랑 톤 노브가 있고 네. 둘 다 푸시풀이에요. 오, 둘 다 뽑히네요. 네, 둘 다 뽑힙니다. 뭐지 했는데. 네. 여기 줄 여기 앞에 싱글 두 개는 패시브라서 둘 다 먹는 건 따로 없고 네. 험버커가 PC맨 액티브 픽업이죠. 네. 그래서 이게 톤팟을 뽑으면은 보이스 1, 2 전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톤팟을 뽑든 아니면 들어가 있든 뭐 놔두든 뽑든 상관없이 볼륨팟을 뽑으면은 보이스 3 싱글 톤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쵸. 하네요. 그러니까 보이스가 이렇게 보면 이제 톤이 바뀌어요. 이전에 그 플루언스 픽업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던 어떤 그 프리퀀시 소리의 음역대를 네네. 이렇게 하나 둘로 나눠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걸 뽑으면은 그게 또 이제 또 나눠진 상태에서 험버커냐 싱글이냐 그렇게 전환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콜트에서도 이제 최대한 어떤 픽업의 베리에이션을 이용해서 톤의 맞습니다. 다양화를 이렇게 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마투 씨는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유튜브 네, 채널 아직 구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왔다 가셨으니까 두 명은 늘어갈 것 같아요. 저 유튜브 한번 이렇게 한번 채널 홍보요. 네, 유튜브에다가 JUNGMATO라고 검색을 하면은 젠틀한 남자 정마토 채널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오프닝 멘트로 썼던 그 제 고정 멘트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거는 커버 영상 그리고 제 오리지널 곡들의 소스들 올리거나 리뷰 컨텐츠 그리고 숙제들 이제 광고 등등 뭐 잡다한 거 좀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밤에 꿈에 찾아가서 뽀뽀해 드릴게요. 아 구독 취소. 아 끝에 말이 후졌다. 구독 취소. 일단 만 명이 넘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 명이 넘기가 어렵지. 만 명부터 그냥 순식간이에요. 아 열심히만 하면은. 네 그냥 5만 10만 그냥 쭉쭉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우리 한번 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클린 톤 먼저 프론트 픽업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 3단 4단으로 가면은 요 미들 픽업이랑 바로 요 험버커의 보이스 3 싱글톤이만 먹네요. 따로 스위칭이 안 먹네요 이건. 다음에 5단입니다. 그리고 보이스 2.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뽑아버리면 볼륨 팟을 뽑아버리면은 또 싱글톤. 아예 느낌이 다른 느낌으로 아예 네. 그냥 얘가 가지고 있네요. 그냥 네, 메모리 맞습니다.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뭐 개인 톤? 개인 그, 톤이나 오버, 뭐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톤. 네. 네. 오버드라이브 리버브 끄고 오버드라이브 해보겠습니다. 예. 2단 3단 다음에 4단입니다. 다음에 5단입니다. 5단 보이스 1.
보이스 투 싱글로 전환을 한다면 오버드라이브 톤이 네. 굉장히 괜찮은데요. 되게 쫀쫀하고 핫하면서도 네, 이게 뭔가 마이단 느낌 투명한 느낌이 네네네네.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액티브가 맞나? 그런 느낌. 아까 네.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액티브가 맞나? 이게 생긴 내추럴하죠. 거 보면은 네. 그냥 대놓고 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네. 대놓고 이건 뭐 어디 가서 주다스 프리스트 연주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뾰족함인데 네. 또 이와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뭔가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되게 본명적인 것 같아요. 네네. 락이면 락 아니면 좀 쫀쫀한 크런치 톤 같은 야. 것도 잘 나오는 것 같고 크림도 되게 예쁘고 네. 숫자가 일자가 너무 말라하면 이래야 되는구나. 픽업을 좋은 걸 써야 돼. 픽업의 영향은 진짜 무시 못하죠. 아, 이 픽업 저도 정말 좋아하는 픽업인데 특히 오픈 코어 클래식 험버커. 자 그러면 한번 네. 이제 중중 톤 한번 들어봐야죠. 중중이 네, 본론이죠. 네. 이게 생긴 거하고 비슷한 느낌.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되는 드라이브는 혹시나 앰프 게인을 쓰셨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저희 데몬 FX의 R3라는 네. 디스토션 페달을 썼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론트에서 네. 리어로 간 거죠. 리어로 가죠. 순절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중이 톤 있잖아요. 백킹 네. 톤. 그 리어 픽업으로만 잠깐 리어 픽업으로만. 네.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연주 스타일인데 폴리피아나 촌 그런 아, 느낌. 네, 그쪽 장르를 제가 지향을 해요. 아 진짜요? 네, 프로그레시브 메탈. 우와, 제가 한번 열심히 가서 찾아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네. 오늘 정마토님. 마토님하고 이렇게 콜트 X700 트라이얼리티를 네. 리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연주 한번 네. 또 멋진 연주 어떤 이런 느낌입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느낌 자체는 마일드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템포가 많이 빨라요. 아 진짜요? 네. 야 오늘 콜트 땡 잡았네요. 아, 우리 그럼 한번 그 우리 마토님 연주 네. 한번 딱 듣고 네. 와가지고 이제 총평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시연곡은 인터벌스의 시그널 힐즈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아. 감히 내가 연주는 아니네요. 못하지만 네. 듣기로서 하여튼 만족을 하는 듣기는 되게 좋은데 따라 치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지옥을 가야 진짜. 되는 지옥을 가야 저는 매번 카피할 때마다 지옥이에요 정말.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거를 음을 외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순전히 지판을 외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더라 뭐더라 하면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마토 씨가 이제 본인 곡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본인 곡들도 그러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젠트 프로그레시브 메탈코어라는 장르를 좀 지향을 하고 있고 젠트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아 젠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장난으로 젠틀한 남자, 젠트하는 남자니까요. 아 진짜로? 네. 하여튼 말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요 느낌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무광입니다. 이게 반짝거림이 없어요. 반짝거리는 거는 이렇게 쇠붙이들 네. 반짝거리고 나무나 뭐 목재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무광이라 요거나 흐름실을 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오픈포입니다. 네. 오픈포예요. 뭐 반무광도 아니고 그냥 오픈포니까 또 요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걸요? 무광 기타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야, 이거... 너무 예뻐요 정말. 자 하여튼 콜츠에서 X700 세 번째 모델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트라이얼리티. 트라이얼리티. 예, 네. 그래서 전에는 험엄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싱싱한 모델로 플런스 모델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130만 원대의 네.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네,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느낌. 네. 그다음에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만듦새. 네.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뭐 그 가격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가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넥감도 이렇게 아예 오픈포로 돼 있어서 되게 네. 좋고 일단은 좀 확실해 보이긴 하죠. 네, 24프렛 그렇죠. 기타기도 하고 이 디자인 자체가 완전 모던을 좀 노리고 나온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에 비해서 범용성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밸런스 되게 좋았고 네네 맞아요. 네. 이 마토 씨 그러면 다음에 꼭 만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